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캐릭터는 도브리냐 니키티치입니다. 페이트 그랜드오드에 등장하는 서번트로 클래스는 라이더입니다. 프로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와 몸무게는 165cm에 50kg, 출전은 러시아 영웅 서사시, 지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속성은 중립, 선, 성별은 여성, 담당 성우는 미네다 마유입니다. 진명은 도브리냐 니키티치, 러시아의 영웅 서사시 빌리나에 기록된 용사, 보가트리 중 한 명, 드래곤 슬레이어입니다. 전설의 명군, 태양의 군주 키이우 대공 블라드미르를 섬기는 용사들 중에서도 최강의 용사 무로메츠 다음가는 제2의 용사로 불리는 강건한 젊은 무사입니다. 사악한 삼두룡 즈메이 고리니치를 퇴치하고 키이우의 공주를 구출한 일화와 아내 나스타샤에 관한 일화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남성이죠. 본인도 니키티치는 남자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기한 그 모습은 여성으로 보입니다. 그 점을 지적하면 뭐 그렇군 이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페라미터는 근력 A+, 내구 C, 민첩 B, 마력 C, 행운 A+, 보구 B랭크입니다. 클래스 스킬로는 대마력, 랭크는 A입니다. 최고 랭크의 대마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시대의 마술사에게 상처 입지 않습니다. 기승, 랭크는 EX입니다. 생전에 용종에게 올라타 주먹질을 했다는 일화를 지닌 도브리냐 니키티치는 용종에 기승할 수 있습니다. 보유 스킬로는 영원한 젊은 무사, 랭크는 B+입니다. 도브리냐 니키티치는 언제까지나 젊습니다. 니키티치의 에마에게는 타는 자를 늙지 않게 한다는 힘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본래는 천성의 육체 스킬 혹은 홍안의 미소년 스킬의 효과를 포함하는 스킬입니다. 벨자 다마스크, 랭크는 A입니다. 제2보구, 하얗게 빛나는 용살 무구가 스킬로서 표현된 것입니다. 도브리냐 니키티치가 지닌 무기와 방어구, 장비들의 위력을 나타내는 스킬입니다. 벨자 브루코, 랭크는 EX입니다. 제3보구, 하얗게 빛나는 나의 에마, 즉 기승이 스킬로서 표현된 것입니다. 니키티치의 에마는 잘 떠듭니다. 에마에게서 유리한 힘은 이미 니키티치의 특성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영원한 젊은 무사 스킬로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구로는 사룡이 와서 죄를 토한다, 즈메이 고리니치, 랭크는 A입니다. 제1보구입니다. 전설의 삼두룡 고리니치를 일시적으로 소환, 불꽃의 숨결 곱하기 3으로 대상을 불태웁니다. 게다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도브리냐 니키티치 본인이 빈틈이 있다라는 듯이 대상에 접근해서 묵직한 다마스쿠스 강 무기로 공격합니다. 설령 3중의 드래곤 브레스를 버틴다고 해도 결정타로 들어오는 초중량 무기의 타격 앞에서는 그 어떤 맹자라 할지라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얗게 빛나는 용살 무구 벨자 다마스크, 랭크는 C+입니다. J보구입니다. 다마스쿠스 강 메이스와 다마스쿠스 강 흉갑의 세트입니다. 메이스는 어머니가 주신 소중한 무기이며 흉갑은 태양의 군주 키이우 대공 블라드미르에게 받은 용살용 장비의 하나입니다. 또한 현기한 뒤로 흉갑은 원형 장식으로 변했지만 특히 방어력이 필요한 순간에는 갑옷으로 일시적으로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보그로는 튼튼합니다. 한결같이 튼튼하죠. 그리고 무겁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고 합니다. 하얗게 빛나는 나의 에마 벨자 브루코, 랭크는 C+입니다. 제3보구입니다. 영웅 서사기에는 종종 용사와 함께 대지를 달리는 준마가 등장합니다. 원래는 틀림없이 말일 테지만 사룡의 저주를 받아버렸는지 겉모습은 비룡이 되어 있고 존재 그 자체도 용종에 가깝게 됐습니다. 또한 보구, 사룡이 와서 죄를 토한다를 사용시 이 말을 일종의 빙의체로 삼는 모양입니다. 러시아 영웅 서사시 빌리나에 나오는 드래곤 슬레이어입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젊은 무사로 말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자신이 못하는 것은 별로 없겠지라는 강한 확신이 몸에 넘쳐 흐릅니다. 말버릇이 할 수 있어, 이죠. 과잉 확신과 비슷하지만 못하는 건 못한다고 분별하는 냉정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판단이 빨라 망설이지 않고 바로 행동에 옮기기 때문에 집단 행동에는 맞지 않는 편이며 집단 행동 시 지휘관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반대로 자신에 가득 차 있고 결단력이 뛰어나기에 단독 행동에 적합하죠. 타임문 세계관에서는 니키티치가 결혼한 나스타샤가 나스타샤 미쿨리슈나와 나스타샤 니쿨리슈나의 양쪽 성질을 다 가진 한 명의 인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저 전설의 일화를 긍정하면서도 소환된 니키티치는 여성이었죠. 니키티치 본인은 왜 자신이 여성인지 이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일단 용살자 도브라냐 니키티치답게 행동하고 있죠. 서번트와 마스터의 주종관계에 대해 물으면 거리는데 인연대사를 보면 마스터를 에마라고 인식합니다. 좋아하는 건 아내고 싫어하는 건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인일을 잘 모르며 무찌를 뿐이라 하며 인간의 말을 능숙하게 마스터했다고 하는 등 하는 행동을 보면 버섯 것 같습니다. 오늘은 라이더로 등장한 도브리냐 니키티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캐릭터에 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